가수가 신곡을 내고 활동을 하면 팬들도 바빠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가수가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도록 곡을 정해 24시간 집중 스트리밍하는 것. 줄여서 스밍 총공이라고 하는데요. 팬덤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원 플랫폼 대부분 1시간에 10번을 틀어도 한 번으로 집계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신곡 중심으로 목록을 만들고 일제히 재생해 순위를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음원 차트 최상위권은 어떨까? 한 가수의 곡으로 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20위 안에 한 가수의 노래가 무려 14곡이나 됩니다. 차트 줄 세우기는 이른바 팬덤의 화력으로 결정된다고 음원 유통사 관계자는 말합니다. 아이돌하고 임영웅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멜론 차트 만약에 한 달 동안 20위권 안에 들면 보통 1억 정도 발생해요. 임영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탑백에 거의 20몇 곡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 40억은 가져가요. 음원만. 차트 100위에 있는 곡들을 살펴보던 업계 관계자. 지금 또 바이럴이에요. 또 바이럴이고. 바이럴이에요. 또 바이럴. 바이럴 마케팅은 구독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SNS 페이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신곡을 추천한 평범한 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한 기획하에 만들어진 홍보 콘텐츠라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 스타일의 바이럴을 하냐? 2주 전부터 신곡 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 기간이라고 해요. 10대, 20대에 맞게 돈을 집행해요. 그럼 걸리는 게 있죠. 사람들이 클릭을 했다는 거죠? 네. 10개, 20개 광고를 태우다 보면 반응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발매일에 집중적으로 한 5천에서 1억을 씁니다. 그럼 차트에 들어가, 진짜로. 92위, 72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차트 100위 내에 한 달간 유지되면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게 음원 수익을 나눠주는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럴 업체가 양산형 발라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이럴 업자들이 코치를 해요.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오면 잘 될 거야 라고 코치를 해줍니다. 시작하자마자 노래 사비가 나오거나 아니면 노래가 전주 없이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1분 안에 다 보여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와라. 그렇게 프로듀서한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노래를 바꾸죠. 양산형 발라드들이 계속 발행을 하는 전부 다 기존의 발라드 짝짓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건데 하는 곡들로 다 만들어서 계속 추구장창. 바이럴 마케팅으로 시작해 음원 제작으로 사업을 확장한 A사. 그런데 A사에서 제작한 드라마 OST 한 곡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나의 아저씨가 제 인생 드라마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만 한 20번 정도 봤기 때문에 그 노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어린 날이라는 곡과 비교를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의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맡게 되었고요. 이태원 클라스부터 시그널 그리고 나의 아저씨까지 유명 드라마의 삽입곡들을 만들어온 작곡가 박성일 음악감독. 드라마 나의 아저씨 대본을 직접 읽고 주인공 캐릭터를 분석하며 오래 고민한 끝에 주제곡 어른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캐릭터가 어둡지만 사실은 밝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친구고 이 코드를 사용을 해서 희망의 빛을 조금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앞부분에 여기서 희망의 빛을 줬다면 뒷부분은 여전히 현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주 쓰이지 않는 코드예요. 코드워기. 일반적인 삶을 사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표현해놨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이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을 한 거고. 어른은 일반적이지 않은 코드 진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후렴 부분을 비교해보면 A사가 제작한 곡과 코드 진행이 같습니다. 널리 쓰이는 네 마디나 여덟 마디가 아닌 아홉 마디인 것도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우연이 겹쳐서 모든 게 동일하고 100%에 가까운 코드워크와 이 마디수와 이런 DNA들이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건 의식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사 관계자가 작곡가에게 참고 자료로
어른의 음원을 링크에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사가 제작한 곡을 사용했던 드라마 관계자는 즉시 사과했고 해당 곡의 음원 서비스는 중단됐습니다. 담당 작곡가는 곡의 유사함을 시인했습니다. 참고자료 삼아 따라가려다 똑같아진 것 같다며 박 감독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일 감독은 작곡가와 A사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자꾸 뭔가 사업자들의 논리대로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사업자들이 이거와 동일한 음악을 만들어와. 그러면 힘이 없는 음악가들은 그 사업자들에게 발탁되기 위해서 동일한 그 사업자들이 요구한 지점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투자 요즘 어디에 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이젠 시작하셔야죠. 매달 저작권료가 내 손에. 뮤직하우는 음원 투자를 통한 선순환으로 창작자를 위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뮤직하우의 정연경 대표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자금 조달의 창구가 아니고요. 어떤 음악을 소장을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가입자 수는 1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병주 씨는 2년 전 광고를 보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과 채권과 달리 얘는 망할 확률은 없는 거예요. 음악 조각 투자라는 게 어떤 점이 센세이션하냐면 음악을 조각내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지만 개인 간에 서로 그 조각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뮤직하우는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을 사온 뒤에 지분을 쪼개 판매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서로 간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곡은 약 1,200개인데요. 뮤직하우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데는 역주행 신화를 쓴 롤린이 있었습니다. 이병주 씨는 역주행이 되기 전 롤린의 지분을 샀습니다. 2만 4천 원짜리가 갑자기 6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두 배도 아니고 그럼 세 배 가까이 올랐어요. 와, 이게 뭐지? 와, 물개 박수를 치면서 24줄 다 팔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롤린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갑자기 멜론 차트 1위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제가 절대 6만 몇천 원에 안 팔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20만 원을 찍고 30만 원을 찍으면서 와, 미쳤다. 그래서 나중에 이 롤린이라는 노래는 100한 30만 원까지 찍어요. 찍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높이 있던 저작권료만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130만 원, 100만 원, 80만 원에 샀던 사람들은 꼭지에 사게 된 거예요. 변동성이 큰 겁니다. 수익률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215만 원을 들여 유명 아이돌 가수의 신곡 세 곡의 지분을 80여 개 샀는데요. 구매 직후엔 저작권료 수익률이 10% 넘게 나왔습니다. 한 달에 들어온 수입이 약 2만 5천 원.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받으신 저작권료가 424원. 2년 만에 연간 수익률이 0.2%로 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원 시세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총 마이너스 74.8%. 투자금의 25%만 남은 상황. 사려는 사람이 적어서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직 작곡가는 뮤직하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주식처럼 생각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저작권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권리인데 그 특별히 뭐 역주행을 한다던가 다시 그 곡이 유행할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점점 듣는 횟수는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홍보하고 파는 게 맞는 건가. 광고 문구처럼 음악 저작권이 쪼개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사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었거든요. 명확히 말씀, 저작권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한테 나눠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져오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글씨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 적혀 있습니다. 참여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재산 개념을 만드는 거였는데 뮤직하우가 청산을 한다든가 도산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청구 참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법적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투자했던 금액이 날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금융당국이 이런 지분 쪼개기 투자를 앞으로는 펀드처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뮤직하우의 상품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인가받지 않은 불법 영업을 해온 셈입니다.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발행을 해놓고 자기네 플랫폼에서 거래하게 했거든요. 그거는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그럼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발행한 사람이 2차 시장을 만들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자기네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거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플랫폼에서. 그건 이상하잖아요. 발행 가격 조작이나 거래 가격 조작이 쉽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거든요. 금융당국은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조각 투자가 아직 초기 시장이며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며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의 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각 내 파는 게 무슨 혁신이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뮤직하우는 이제 곧 거래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저작권으로 공개할까? 외자차. 풀옵션. 달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달에. 뭐 수리아부터 해가지고 저작권이 얼만데? 엄청나 이 사람. 살다가도 하지 않으셨나? 그럼. 네. 상당히 기천식 들어와.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받는 게 5억 이상이야. 노래방이나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음원이 사용되면 작곡가와 작사가는 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SNS와 OTT 같은 매체도 생겨나면서 지난해 음원 저작권료 규모는 약 3,5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014년경 우리나라에 음원 권리에 투자하는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약 35년간 음반을 제작해온 윤등용 대표도 당시 음원 권리를 팔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기 그룹 베이비복스를 탄생시켰던 윤등용 대표. 그때 당시에 한 앨범에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매 앨범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간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만드는 앨범이 50타이틀이라고 그러면은 제작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2015년 걸그룹 음반을 제작하며 목돈이 급했던 윤 대표에게 솔깃한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네 구음원을 우리한테 맡겨주면은 네가 만드는 앞으로 만드는 모든 음악에 투자하겠다. 신규 앨범을 만드는데 몇 억씩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양도양수하면은 신규 투자에 우린 대기업이니까 지원하겠다 계속. 이거만큼 좋은 옵션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만들고 싶고 히트를 내고 싶기 때문에 팔아먹을 거고 잡혀먹을 것도 이제는 없거든요 다들. 그래서 쉽게 우리들의 그 약점을 파고들었던 것 같고. 음반 제작자는 저작권에 준하는 저작 인접권을 가집니다. 음반 발매부터 70년간 보호되는 권리인데요. 음원 스트리밍으로 얻는 수익의 약 48.25%가 저작 인접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윤 대표는 400여 곡에 대한 저작 인접권료로 1년에 8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5년간 저작 인접권을 담보로 총 3억 원을 주기로 K사 대표가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메일로 계약서 두 개를 보낸 K사는 이상하게도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2억 원을 보낸 뒤 강간무소식. 1억 빨리 안 넣느냐 이거 라고 했더니 바로 처리할게요.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그때부터 사기였던 거죠. 윤 대표의 음원 400여 곡에 대한 저작 인접권이 K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K사는 약속한 투자금 1억 원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K사 대표는 투자를 빌미로 음원권을 먼저 양도시킨 불공정한 거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윤 대표는 대기업 자회사의 투자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목표를 정해준 게 500억 원어치만 모아라.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놀고 먹으면 돼요. 이 권리 사업이 그런 거예요. 잘 만들어 놓은 거 사오면 돼요, 그냥. 그러면 누군가 노래를 들으니 이런 사이트가 다 돈을 징수해다가 입금해 주잖아. 수수료 떼고. 얼마나 편해. 그러면 사람도 적게 들어가, 부대 비용도 안 들어가, 장소 필요도 없어. 무형 자산이니까 뭐 보관할 것도 없고 창고도 필요 없어.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권리 사업이. 옛날 우리 제작자들은, 옛날 사람들은 계약서 이런 걸 잘 안 써요. 왜냐면 늘 여의도에서 만나잖아요, 맨날. 가수 내일 보내? 출연료 얼마야? 150만 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보냈잖아요, 늘. 매일 보니까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도망가 봐야 또 만나니까, 이 바닥에서. 옛날 제작자들이 이렇게 쉽게 당한 게 다 옛날 제작자들이 당한 게. K사에게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작자는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제작자들을 K사에 소개해준 건 업계 선배들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다 넘겨? 네, 넘겨라. 준 거예요? 넘겨라. 그리고 보상을 받아라. 응?
돈도 돈이고 앞으로 사업 계속할 거 아니냐. 너는 시트를 많이 내니까 돈 받아서 또 내면 이거보다 더 좋은 답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또 후끄덕 한 거죠. 음반산업협회 회장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네, 최초에 저를 소개시켜준 분인 선배들이 존경하는 선배들이 뒤에 있으니 뒷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러고 쫓아가면은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애 착한 애라고. 근데 그렇게 뒤에 연관이 있다는 건 내가 꿈에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선배들은 K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두 선배는 K사 고문이었고 K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누군데요? 이런 걸 하는데요? 만나시죠? 라고 하는 거는 의심부터 하고 가요. 근데 자기 아는 선배나 지인이나 원로들이 그냥 형이 했으면 너도 믿고 해. 이러면 진짜 다 따라서 해요, 그냥. 그러면 그때 당시 원로들 지금 그렇게 포섭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업체들이 대거 넘어와요.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도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게이사 대표는 제작자들에게 한 것처럼 투자 얘기를 하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는 이 문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게 가장 큰 문제고 이라고 작사가 하시는 그 형도 임감도장 위조됐었고 도 임감도장 위조 도 임감도장 위조됐다고 확인했고 형도 임감도장 위조된 거 다 확인했고 우리는 오랜 설득 끝에 K사에서 촬영된 증거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K사에 있던 금고입니다. 그 안에 도장이 보입니다. 금고 안에 있는 수십 개의 도장들 모두 작곡가와 작사가들 몰래 위조된 도장이라고 합니다. K사 대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작곡가는 말합니다. 그런데 방송 전날 K사 대표가 제작진에게 연락해왔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서류들에 도장이 찍혀진 거고요. 목도장 형태로 상대 측이 전혀 잘못된 것도 없고 이거 계약과 관련돼서 첫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2021년 4월 L그룹은 자회사인 K사를 약 500억 원에 팔았습니다. K사가 사들였던 만 곡의 음원들은 통째로 B사에 넘어갔습니다. L그룹은 자회사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계약 과정을 통해 음원 권리를 양도 양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윤등용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른 소송들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쓰지 않아 법적 대응도 여의치 않은 제작자는 500여 곡의 저작 인접권을 되찾으려 B사를 찾아갔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도 해봤습니다. 뭐라고 답을 뭐 자기 아들하고 관계가 없대요. 자기들은 그걸 산 거니까. 그렇게 딱 적을 하더라고요. B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K사를 인수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현재 B사의 임직원을 포함한 관계자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가 힘들게 제작했던 400여 곡은 이제 다른 회사의 소유가 돼 있습니다. 5년간 한시적으로 넘기는 조건이었지만 다시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정작 이 한 곡의 히트곡이 나올 때까지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투자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남의 컨텐츠를 갖다 그렇게 쉽게 가져가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냥 1억, 2억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값어치가 아니에요. 제 인생이에요, 이거는.